10대들이 아이폰을 고집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에어드랍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간편하게 애플 기기끼리 원본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장점인데 애플 제품끼리만 가능하고 근거리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해요. 그래도 친구나 지인끼리 같이 있을 때 사진을 공유하거나 하면 쉽고 빠른 공유가 가능해서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갤럭시도 퀵쉐어라는 기능이 있긴 있는데 퀵쉐어 말고 또 다른 파일 공유 시스템이 나와서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드랍십이라는 파일 공유 앱인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QR코드와 공유 링크를 통해 대용량 파일까지 전송할 수 있는데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알아볼게요. 드랍십은 군락이나 갤럭시 스토어에서 설치할 수 있어요. 아직 베타 버전이고 계속 업데이트를 또 하고 있어요. 참고로 갤럭시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고 웹사이트를 통해 맥이나 윈도우의 데스크탑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거의 모든 플랫폼을 다 사용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데스크탑 주소는 영상 설명에 적어둘게요. 설치하면 드랍십 아이콘이 하나 생기고 실행해보면 아직 베타라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화면이 엄청 심플해요. 파일 보내기, 파일 받기, 공유 내역이 있고 우측 상단으로 가면 계정이랑 사용 가능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말하는 거예요. 공유 설정에는 스타일이 있는데 여기서는 링크 썸네일이나 프로필 사진을 설정할 수 있네요. 다시 뒤로 넘어가서 좌표 설정에서는 짧은 좌표와 긴 좌표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건 원하는 대로 설정하면 될 것 같고 아래 보관 기간에서 공유와 링크의 유지 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요. 파일 보내기로 가면 아래에 있는 필터에서 파일을 고를 수 있고 다른 앱에서 선택을 하면 각종 앱에 저장된 파일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안드로이드는 파일 접근이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다양한 파일을 쉽게 찾아서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게 이 드랍십이랑 만나서 활용도가 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일 받기를 누르면 아까 좌표 설정에서 본 좌표로 파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받은 좌표 숫자를 입력을 해서 파일을 받을 수 있어요. 지인에게 파일을 받을 때 그냥 숫자 6자리만 공유를 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아래의 공유 내역에서는 말 그대로 그냥 공유했던 내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도 드랍십이라고 검색하면 똑같은 앱이 나오고 갤럭시 스토어에서 받은 앱이랑 똑같은 구성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삼성 계정에 로그인 돼 있어야 하니까 로그인만 해주시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하고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사진을 먼저 보내보면 파일 보내기에서 아래에 로켓처럼 생긴 아이콘을 선택하면 선택한 파일 내역을 볼 수 있어요. 원하지 않는 파일은 공유 항목에서 지울 수도 있고요. 공유 파일을 다 선택을 하고 다음을 눌러주면 아까 설정에서 본 24시간 동안 유효한 드랍십이 생성됐다고 나오고 선택한 파일도 같이 나와요. 아래에 보면 드랍십 설정이라고 있는데 눌러보면 이 아래쪽에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어요. 민감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전송한다고 하면 비밀번호를 지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을 누르면 이 QR과 좌표가 생성되고요. 그 아래쪽에는 이 좌표를 공유할 수 있는 4개의 항목이 또 나오네요. 일단 QR로 한번 받아볼게요. QR을 인식하면 바로 공유 화면으로 가고 파일을 저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텍스트 좌표로 받아보면 마찬가지로 전송된 파일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샌드 애니웨어 같은 프로그램이 공유 프로그램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근데 드랍십의 최대 장점은 삼성에서 제공하는 앱이기 때문에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클 것 같아요. 물론 뭐 심리적인 거겠지만 중요한 파일을 공유한다면 아무래도 검증된 경로가 마음이 좀 편할 거예요. 오늘은 간단하게 새로운 파일 공유 시스템인 드랍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일단 드랍십이라는 이름 자체는 상당히 인상 깊고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베타 버전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일부러 심플하게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간단한 메뉴 구성도 인상적이고요. 베타니까 뭐 나중에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겠죠. 일단 파일 공유 자체는 잘 되니까 베타가 끝날 때까지 좀 다듬지 않을까 하는데 정식 버전도 좀 기다려줘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